하나님과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사사시대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으로 사사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사시대 43페이지. 네, 사사시대에 대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43페이지에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시절 한 1년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그를 믿고 한 달치 생활비를 환불해 주셨습니다. 아마 재정관리하는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이셨겠죠.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오는 처음 한 주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잘 써봐야지. 규모 있게 나누어서 사위에 얼마씩 쓰면 될까 하는 계산도 하고 지출계획서도 만들어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성적으로 규모 있는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동감하는 사람도 있죠? 맞아, 내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 주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막 쓰기 시작하고 집안에는 먹을 것도 없고 청소도 안 한 상태의 쓰레기 소굴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쯤 되면 꼭 불시에 어머니 다녀가신다는군요. 와서 보시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면서 무섭게 추궁하시는데 돈은 다 어디에 있느냐? 점잖게 하지 않겠죠, 제가? 돈은 다 어디에 있느냐? 왜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느냐? 단골은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는 성격 급한 친구 어머니께서는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때리기 시작하신답니다. 빗자르며 쓰레받으며 책이며 심지어는 엉덩이를 때리신 적도 있다는데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당하니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답니다. 난 책임 없다. 이달 말까지는 굶든지 죽든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횡하니 가버리신다는군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 친구가 전화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 간 사이에 오셔서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반찬도 만들어놓고 생활비까지 놓고 가신다는군요. 결국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생활비를 받아가며 그 친구는 1년이나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한 아들의 더 대단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의 자취생활이 성경에 나오는 타사시대입니다.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를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블레셋이라는 빗자루, 가나안이라는 쓰레받이, 미디안이라는 양동이 등등으로 내치심, 그리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이 바로 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용돈을 받으면 요즘은 막 쓰는 편인데 예전에는 한 일주일에 2만 원 받으면 절대 제가 한 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잘 규모 있게 가계부를 쓰지 않았지만 대학 때 작은 자금 써서 돈을 항상 남겼습니다. 돈을 항상 남겼고 그래서 뭐 이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은혜가 덜 되겠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동의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맞아 맞아 내 얘기야. 용돈을 받았는데 시큰 써버리고 없어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하면 도와주고 물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인데 두 배 세 배 더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자기가 잘못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셨더니 그 부모님이 들어주셨다. 뭐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의 구조는 그렇다라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줄거리 요약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시대의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빨간 글씨에는 액센트를 넣어서 자율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압제자를 징벌.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에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런 구절입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중요한 주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근데 이 순환이 결코 무조건 악순환은 아닙니다. 결코 무조건 악순환이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계속적으로 순환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요. 악순환. 주요 개념입니다. 악순환. 두 번째 주요 개념은요. 사사입니다. 악순환되는 과정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사사였다.
사사. 그 다음에 이 악순환과 사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죄인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악순환이라는 건 뭡니까? 남지 7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조금 이따 읽겠는데요.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물론 사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물론 그리고 또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눈에 팍 띄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또 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Again. 이만큼 혼났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다시 죄를 지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잘 믿을만도 한데 다시 또 죄를 지고, 다시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부르짖는 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잘해도 하여튼 살아남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고 그런 거죠. 어쨌든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곧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곧. 마가복음에는 곧, 곧, 곧. 마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데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16장까지 쓰는데 굉장히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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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그런 단어가 있는데,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데 어떻게 악순환 되는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악순환, 범죄하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죠. 그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내릴 때 누굴 통해 내리는가,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내리는데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징벌을 내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단한 백성입니다. 하여간 징벌을 내릴 때마다 죄를 지었어도 한 번도 빠짐없이 부르짖습니다. 이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살아남습니다.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징계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 사이클을 범죄하죠. 그럼 징벌을 내리죠. 징벌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읽어봅시다. 다시 범죄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성경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한번 범죄하고 한번 징벌 받았는데 부르짖었더니 구원받아 그때부터 잘 살았다. 그러면 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끈질기십니다. 다시 징벌하십니다. 징벌하고 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죠?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 한번 죄를 범하고 징벌 받았고 또 부르짖었고 구원 받았으면 다음에 또 부르짖으면 미안할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한 감정 없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누구하고 또 닮았죠? 당신과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그러면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또 범죄하고. 이걸 가르쳐서 인생이라 말하자. 자, 한번 해보죠. 범죄. 범죄. 잠잠치 않고 하나님께 징벌. 뻔뻔하게 부르짖음.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 구원. 이것도 앞에다 한번 수식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수식어를 넣어서.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범죄. 시작. 잠잠치 않고 징벌. 뻔뻔하게 부르짖음.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 이런 이야기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건 책의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악순환.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이 반복된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 줄만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사사 시대에는 각기 자신의 기업인 땅에서 직파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믿으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과 1장 25절 조금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가 방종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스라엘 범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침략, 정복, 제하게 하는 징벌을 당하신다. 하나님의 징벌. 이때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된 민족들은 절대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집어든 회초리나 빗자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방의 압제 가운데 정신 차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백성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통해 그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사사가 세워지고 나면 한동안은 얌전하게 잘 산다. 하지만 또 때가 되면 방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징벌을 받고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런 생활이 400년 동안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였다. 여러분, 이들의 조상이 뭘 경험했습니까? 40년 광해 생활 때 홍해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범죄하지 말아야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되면 범죄하지 말아야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걸 다 본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아빠고 엄마고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시퍼렇게 그들이 살아있음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한다고요. 아이성 싸움에 실패했다가 다시 나갔을 때 승리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범죄한다고.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다 생각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죄악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럴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믿었는가에 따라서, 많이 믿었으면 범죄할 가능성이 없고 적게 믿었으면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별로 적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건, 믿음이 강한 건, 또한 위치에 관계없이, 믿음 연한에 관계없이 범죄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구절을 12명의 사사의 기록을 성경책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는데, 자, 12명의 사사를 먼저 외워보고요. 자, 온니엘 시작. 12명의 사사를 지금 저와 함께 외우겠습니다. 12명의 사사 한번 저를 보고요. 온니엘 시작.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에훗입니다. 에훗 시작.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삼갈. 다 같이 삼갈 시작. 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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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사사는 여인인데 누구입니까? 두보라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두보라. 두보라. 다섯 번째 사사는 남성인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기드온. 기드온. 여섯 번째 사사는요, 돌라입니다. 돌라. 이름이 이상하죠? 하여튼 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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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기 이상한 거, 그들이 보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김명숙 뭐 이런 이상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런 이름도 다 있나. 하여튼 우리 김명숙 씨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라존석 맞아. 라존석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이런 발음이 다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엘 푸도 야일 뜨는 야일 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야일. 야일. 그 다음에 또 사사가 누구냐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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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 있다는 뭡니까? 어? 입입니다. 그래서 만 입이 내게 없으면 입을 까가지고 그 입다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아니고 입다 아니야. 어쨌든 기억하기 좋아. 제가 가끔가다 이게 엉뚱한 얘기할 때는요 좀 기억하고, 입다는 안 잊어버렸죠. 입산, 입산 금지 뭐 이런 거. 입산, 하여튼 입산, 입다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이것도 좀 이름이 좀 하여튼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이것도 이상하죠. 압돈. 이름 압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
자, 열두 번의 사사 읽어봅시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발, 두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한번 외워봅시다. 자, 온니엘, 에훗, 삼발, 두보라. 시작. 리듬을 맞추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시작. 기드온, 돌라, 야일. 시작. 여기까지.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시작. 기드온, 돌라, 야일. 여기까지 4-3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기드온, 돌라, 야일. 네 명을 딱 이야기하고 유명 사사가 다섯 번째 들어간 그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다. 맞지? 다시 한번 네 명의 사사가 나오고 다섯 번째 유명한 사사인데 그 사사가 누구라고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 돌라 야일. 시작. 기드온 돌라. 그 전에는 누구라고요?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그다음에 뭐예요? 누구? 기드온 돌라 야일. 그다음에 입다 입산. 시작. 알겠죠? 입자 돌림입니다. 입다 입산. 시작. 엘론 압돈 삼손. 시작. 엘론 압돈 삼손. 마지막에는 유명 사사가 삼손이에요. 다섯 번째 기드온이 있고 첫 번째 온니엘이 있고 열두 번째 삼손이 있다. 자, 다섯 번째 누구라고요? 아, 열두 번째 누구라고요? 삼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 기드온 돌라 야일. 시작. 그 다음에 입자 돌림 두 명. 입다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삼손. 다시 엘론 압돈. 시작. 선은 뚝 떨어지면 삼손. 자, 여기서 온니엘 에훗. 자,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할렐루야.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예. 좀 이따 다시 해온 건 이제 잘 기억할게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지금 세상 놀라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걸 다 외우다니. 그래서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12명의 사사의 특징인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찾아보십시오. 사사기를 찾아보십시오.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절, 장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모세나 여호수아만큼 걸출한 리더들이 항상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나타난 리더가 사사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judge 해갖고 재판관, 심판관 이런 뜻입니다.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구예요? 1장 12절부터 13절. 1장 12절 13절 보십시오. 1장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르앗세베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갈렙이 딱 나와서 기르앗세베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준다. 악사가 물론 예뻤겠죠. 하여튼 그 아내를 준비할 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온디엘입니다. 13절 보세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지간이자 아우죠. 아우. 아우가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촌하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인친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과 갈렙이 형제지간인데 갈렙이 나와서 기랏세베를 쳐서 그것을 뭐야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그 온니엘과 형제 아니 갈렙과 형제인 온니엘이 가서 기랏세베를 점령했어. 그랬더니 그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이 주었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가. 그 다음에 3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구원했는데, 3장 8절 보십시오. 3장 7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3장 7절을 보세요. 구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섰습니다. 공부합시다. 악을 행했다. 그게 범죄입니다. 구조상 범죄죠. 범죄.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진노. 징벌이 진노입니다. 동안에 쳐보세요. 진노.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됐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네. 미추시네. 부르짖네. 아주 딱 순서죠. 부르짖네.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고 구원하게 하신 구원. 해주세요. 그가 누군가? 그런 곳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온니엘. 온니엘이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죽은 동시에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에 봉헌을 주십니다. 이 또를 없애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끊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이 또 다시를 인생에 집어넣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제가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다시라는 인생 기록을 남게 하는 사탄은 물러갈 지어다. 불을 끊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또 보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악을 미쳤지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섭해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 18년 섬긴다. 18년 동안 섬겼어요. 종살이었어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미쳤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이 구해내죠. 왼손잡이 칼잡이 에훗. 자, 특징적인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앞을 보시죠. 온니엘.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시작. 에훗이란 사사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갈에 대해서는 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 시작.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짧게 기록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적어도 이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구원했다. 에훗. 그 사람이 에훗. 삼갈입니다. 삼갈. 다 같이 삼갈하면 누구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기억하세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히 하는 이유는 정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사가 12명인데 다 이 각기 특징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하여간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쓰임 받는 이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이는 스타일의 사역자가 힘이 장대하고 그 사람이 한번 뜨면 혼자서도 막 일을 같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아울치가고 그러면은 혼자서 30명 식사를 다 준비하는 소모는 막대기 600명 죽이듯이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늘상 팀워크를 갖춰야 된다. 그럴 때도 있지만 팀워크 같은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 사람 명이 팀워크를 갖추는 거지. 그럴 때는 소모는 막대기로 회생같이 나타나서 600몇 차례 마치 동양화에 나오는 그 무술 그 상황처럼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의 때, 급박한 때는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의 리더를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전형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 적재, 적소에 맞춰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에훗 이 사람은 칼잡이죠. 온니엘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집안에서 대단한 일을 그 다음에 두보라고 삼갈 두보라 여러분 두보라는 4장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 여성입니다.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성은 함께 세운 리더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 나갈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여성 리더도 많이 인정합니다. 그럼 두보라 4장 4절 4장 4절 시작. 그때의 라피도스 안에 여성지 두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그때는 2절을 1절 2절 보십시오. 4장 1절 2절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장은 이방 하롯에 거하는 시선으로 3절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과 구백승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것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가 언제 때요? 죄를 범하고 징벌을 받고 그러니 그 후에 부르짖은 그때에 하나님은 두보라라는 여사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재주가 있으면 12명의 사사를 옴니버스 형태로 옴니버스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그 막과 막으로 그 있는 거죠. 12개의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꾸며봐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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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2개 하면 한 36분 36분짜리 연극을 각 사사당 3분씩을 배정해서 옴니버스 형태로 꾸미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목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제목은 저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누가 한번 만들어보세요. ING 현재 진행형이죠. ING. 그래서 두 가지 모습만 잘 드러내면 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인간 계속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는 하나님. 이게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인간 역사의 주제인데 범죄하는 인간, 용서하는 하나님. 죄악을 범하는 인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두보라가 나타나서 그 승리하는데 4장 21절 보십시오. 4장 21절 두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은 시스라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두보라 시대에 누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를 죽이는가? 여러분 가나안 왕의 그 군대장이 시스라인데 시스라를 누가 죽이는가? 여인이 죽입니다. 위대한 여인. 여러분 4장 21절 보십시오. 4장 21절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스라 그가 4장 21절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오시자입니다. 그의 길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거든요. 얼마나 아팠으면 기절하여 죽었어요. 이 두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그 군대 장관을 누가 죽이는가 하면 그 위대한 남자, 뭐 이렇게 그 힘센 남자가 죽이지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 여인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어 있을 때에 그 사람 위에 이건 이 사람을 그냥 찍은 거 아니고 18절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18절은 이런 상황입니다.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은다. 그 몸에다가 이불 덮어놨으며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입을 뚫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잘 보십시오. 이게 상황을 사람 몸에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시스라 위에다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불 덮었는데 장막 말뚝을 칠해서 여기다 박고 여기다 꽝 때렸는데 이 사람이 찍혀 죽기 전에 기절하여 죽었다라는 것이라 힘이 대단히 써야 됩니다. 이거 그 이불을 뚫고 말뚝을 박을 정도면 대단한 힘입니다. 대단한 힘. 이럴 때 공주처럼 야리야리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가서 이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이 사사기를 다시 읽으면서 정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헤벨의 아내 야엘 다른 기준에서 치면 어찌 보면 그 호감 갖는 여인이 아닐 수 있을 수 있어요. 발색이 굵고 그래서 힘센 그런데 그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은 좋겠지만 그 정말 힘이 있고 용기 있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을 입을 넣고 죽일 정도면 대단히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용기 있는 여인, 힘센 여인, 아주 정말 방법을 택하더라도 약물을 타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말뚝으로 찍어 죽이려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그 여인이 그 당시에 다른 것으로는 환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사용하신다. 참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기가 막힌데요. 나는 오늘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달란트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거. 왜 여러분 5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아서 노래를 누가 하는가? 두보라가 노래합니다. 5장 1절 함께 읽을까요? 5장 1절 시작.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대. 그래서 두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의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재능은 별로 쓸모없다. 혹시 여러분 목소리 가운데 너무 허스키하고 그래서 나는 고운 찬양을 할 수 없다.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요 허스키하고 크고 굵은 목소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 너무너무 가늘어서 하나님이 쓰지 않을까요? 정말의 말씀. 어떨 때는요 굵은 목소리보다 가는 목소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그냥 막 턱하고 막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잘 쓰기 힘들 거야.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아니, 어떨 때는요. 막 부르짖는 것이 감동이 되어서 앞사람 막 침을 튀고 부르짖는데 그 사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이 감동을 주지 못할 거야. 용기를 주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가슴에 불이 나서 그냥 가슴에 열정이 생겨서 막 어찌어찌 물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정확한 때에 자기 정확한 재능이 쓰임받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뽑아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쓰임받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이 기도원도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서 기도원. 6장 1절입니다. 특징적인 거. 6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 미디안 통과를 주세요. 또라는 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그랬더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이겨 산에서 구멍과 불과 산성을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짧은 귀절이지만 힘든 겁니다. 범죄했더니 하나님의 미디안을 통해서 고난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구멍 뚫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굴 파고 살았어요. 산성도 대단한 산성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산성 뚫고 살았어요. 이게 글로 읽으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죠? 이게 힘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살던 집 다 처분하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그냥 움막 죽고 살았단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불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 시작. 어쨌든 그때 누구를 부르짖는가? 누구를 보내는가? 7절, 6장 7절을 보십시오.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다시 말하면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촉해서 누구를 보냐? 11절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로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기드온 동남씨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들에게는 다 보이지 않고 당신에게만 보이고 나타나서 갑자기 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딱 보이는데 책 읽고 있는데 딱 화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디오 화면처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안 들리는데 자기에게만 들려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중국 땅으로 가서 많은 중국 사람을 구원할지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당장 책 덮고 가요. 그냥 당장 책 덮고 656-2000 대한항공 걸어서 중국 티켓 사고 1588-8000 해서 아시아나 한번 걸어서 그 티켓 사갖고 난 내일로 당장 중국 갑니다. 그 정도 음성 들으면 갑자기 큰 용사여 영원히 너와 함께 하소서, 중국으로 갈지어다 하면 이거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갑니다. 기도원이 당장 안 갑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두도 당장 안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당장 안 갑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영어질에 다음에 볼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선택하였고 태중에서 너를 선택해서 열방의 선지자 세웠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지 않고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 해서 보냅니다. 모세, 내가 너를 그 애굽으로 보내어서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죠. 그러니까 안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줘. 무슨 증거를 보입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 던져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럼 뱀은 꼬리 못 잡는 겁니다. 꼬리를 딱 잡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정도 기적 보면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뭐 이것입니다. 이건 이름 모르겠어요. 레이저 뭐 그 그럼 그걸 던져라. 탁 던졌더니 이게 갑자기 요만한 피네미가 되어서 잡으라 했더니 딱 잡았더니 이게 다시 이렇게 되었어요. 그 정도 기적을 보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야. 설령 나에게 기적을 안 줘서도 옆 사람이 그런 행하는 기적만 봐서도 난 가겠어요. 안 갑니다. 모세 한참을 하고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또 나는 뭐,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형,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한참하다가 이제는 좀 가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손 넣었다가 문둥병 다시 넣으니까 기도원도요 그런 기적을 세네 번 체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그래도 당신은 대단합니다. 한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따라가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기도원 보세요. 6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6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 기도원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볼게요. 기도원이 6장 15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6장 19절 자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전병은 떡입니다. 떡 누룩을 넣지 않아서 둥그렇게 구운 떡이다. 무교 누룩 없을 무 누룩 교자 누룩을 넣지 않고 전 둥그렇게 만든 떡병 교자 누룩을 넣지 않고 둥그렇게 구운 떡을 준비하고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축복하고,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느니라. 이 정도 되면
가야 되죠? 이 정도 되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6장 36절 보십시오. 6장 36절. 6장 36절. 또 기적을 보십니다. 6장 36절. 기도니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보세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양털을 딱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양털 밖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38절 읽겠습니다. 딱 한 구절 시작.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네. 그대로 되지라. 저는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안 되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 오면요. 엉덩이로 시컷해갖고 정신 차려 그랬을까. 내가 이제 누구에게 같이 일합시다. 그냥 당신이 나를 선택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동전을 던질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딱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딱 눕지 않고 딱 서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 뒤통수 빨리 맞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참 나는 이 말씀을 늘 요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또 그걸 다 들으세요. 그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해주세요. 기도원에게만 안 해요. 여러분의 엉뚱한 요구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대로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또 안 갑니다. 아주 더 맞을 짓을 합니다. 보세요. 38절 보세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슬에 그릇에 가득하더라. 39절 보세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찾아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네.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적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당신을 쓰기 위해서 참 여러 번 용납하시고 엉뚱한 이야기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2절 보십시오. 7장 2절.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계실 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한 사람을 붙이지 않냐니 미쳐주세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라. 3만 2천 명 중에서 군사가 너무 많다 그래. 왜? 돌려보내라 그래. 너무 많은 군사로 가면 내가 위대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자긍 교만할까봐 군사 숫자를 줄이는 하나님. 군사 숫자를 줄인다.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만 명 남은 사람을 또 아직도 많다. 만 명은 아직도 많다. 300명을 줄이는데 7장 6절을 보세요. 누구를 선택하냐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렌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물 끓고 물 마신지라. 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자 여기 보세요. 객관적으로 맨 처음에 기도원에게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냐 하면 만 명이 남았어요. 만 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 우물에 그 물에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허겁지겁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딱 떠서 물을 먹었어요.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300명 가지고 전투하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기도원에게 주지 않고 적은 숫자를 주셨을까? 승리한 다음에
자기 능력을 이겼다고 자긍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 이 300명의 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300명 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엎드려서 물을 먹은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이 뭡니까?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을 알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 역대기에 다음 역대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종류 네 종류가 있어요. 전쟁에 데리고 가는 첫 번째는요. 두려워서 떠는 자. 무서워 벌벌 떠는 자. 전쟁에 데려가지 말. 두 번째는요. 집을 다 지었는데 그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 전쟁에 데려가지 말래요. 세 번째는요. 약혼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못한 자. 데려가지 말래요. 돌려보내래요. 그런 사람 데려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포도밭을 열심히 농사하고 자기가 가꾼 그 포도를 먹지 못한 자. 거두지 못한 자. 이 사람 데려가지 말래. 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래. 다 쓸모없으니까. 다 쓸데없으니까. 이 사람들 데려가봤자 전쟁이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누구 생각만 할까요? 그 여자 생각만 하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못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그 포도가 다 익었을까? 집을 지었는데 그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할까요? 집 생각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누구만 생각만 할까요? 적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적군. 그러니까 이 군사는 전쟁 생각만 해야지 이기는데 집중력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품, 두마품 자는 다 돌려보내라.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원 300용사도 전쟁터에 나갈 군사는 자나깨나 전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 때에도 손으로 탁 떠서 사주경계를 동서남북 전후좌우를 싹 살피면서 전쟁하는 태도로 물을 먹어야지 물 먹는다고 막 정신없이 물 먹고 전쟁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에 합당치 않다.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눈이 좋아야만 몸이 고생하지 않는다. 좋은 눈은 뭘까요? 초점이 맞는 눈이죠. 초점. 눈이 초점이 안 맞으면 원시가 되고 근시가 되고 초점이 여러 군데 맞으면 난시가 되고 초점이 정확하게 두 군데 맞으면 사시 사팔뛰기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초점. 그 이야기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초점. 그래서 초점이 맞고 정말 이 집중력이 있는 사람 300용사를 해서 기도원에게 내죠. 부처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그들과 함께 나가서 승리하죠. 승리하죠. 한 가지 축복합니다. 인생의 초점이 맞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1장 16절 보세요. 뭘 가지고 나와 싸워 있으십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비나하리를 들리고 하리하는 횃불을 감추고 나팔 비항아리 횃불. 다 같이.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시작.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무기입니까? 무기입니까, 이게? 이게 무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다 훈련시켜놓고 무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걸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승리하죠. 기도원이 승리해서 그들을 구해내죠. 기도원. 기도원. 다 같이. 자, 기도원은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죠? 기도 미디안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온니엘은 누구의 손에서 구해내죠?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이사장님. 훌륭합니다. 에훗. 모압 왕 에글론. 삼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그의 버금가는 가는 대단한 여인이 아까 누구였다고요? 야엘. 야엘이 승리하면서 그 당시의 사사가 두보라. 차근차근 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낸 사람이 기드온. 혹시 여러분 기드온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도 다 쓰임받았습니다. 차근차근 확실해야 출발하는 사람. 확실해야 출발하는 사람.
그냥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가져가서 600명 죽이고 구에는 성갈 같은 스타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 에우.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사는 엘론까지는 압동까지는요 다 이렇게 짧게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돌라 10장 1절 2절 동안 쳐보세요. 10장 1절 2절 10장 1절 10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시작. 아비멜렉의 후에 이삭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과여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하여간 돌라는 그냥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죽었다.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10장 3절. 그 후에 길르앗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22년 동안 야일이 다스렸다. 그 다음에 또 6절 보세요. 6절. 이스라엘 자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죽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11장 1절. 입다. 입다입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입다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기생이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역사 가운데 창기는, 창기, 기생 이런 사람들은요, 세리, 죄인과 죄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근데 그가 2절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 낳았다.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자라다가도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그 집안을 보면 보세요. 쫓겨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신이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는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들은 얘기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인생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때도 드디어 끝까지 살았네요. 3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이럴 때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도망가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서 인생의 첫파람만 잡았죠. 여러분 이래도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잡류, 잡류는 우리말로 잡류지만 비류, 잡류는 깡패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조직폭력배들이 따라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조직폭력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거세요. 그 어떤 아버지와 그 아내가 많은 그 남자, 아내가 많은 그 남자에게서 그 남자가 어떤 기생을 만나서 그러는데 그 기생에서 아들 한 명이 낳는데 그게 입다예요. 자랄 때에 그 아버지 아들들이 데리고 와서 너는 그 다른 여인의 자신이 나가서 집에 쫓겨났어. 쫓겨나서 방황하고 돕당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들을 만나? 잡류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냥 출입하며 그들이 출입하였더라. 이거 뭐 한 친구가 됐다는 거야. 그게 살아갑니다. 4절 보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게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느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아마도 입다가 쾌걸조로나 일동 그런 사람들처럼 아마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 비곤하지 않나? 이거 입다의 인생, 다윗의 인생과 비슷해요. 이따 보겠지만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가서 사람 잘 다스리니까 그 아둘람 굴에 몇백 명씩 모입니다. 사람 그걸 알아보죠. 입다가 자기 삶의 치승을 다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11절 보세요.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로들이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래서 입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한 가지 맹세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30절. 입다가 이런 맹세,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러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약속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근데 누가 나오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더라.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딸을 드렸는데 40절 보세요. 11장 40절.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런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정말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신들의 풍속이에요. 그 가나안 지방, 가나안 땅의 풍속이고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다는 풍속인데 그 풍속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려했던 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죽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도 그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했는데 벌써 이들이 리더까지도 이방 땅, 이 가나안 백성들 족속들의 풍습을 쫓고 있어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슬픈 인생 살아간 사람이 입다이죠. 입다. 그러니까 잡다를 바친 사람이 입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건 좋았고 그러나 엉뚱한 서약을 해서 자기 딸을 바치게 된 사람이 입다. 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입다 같은 인생을 태어나도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뜻을 잘 알아서 서약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봅시다. 입다. 그 다음에 입산. 13장 8절에 딱 있습니다. 13장 8절. 아 죄송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12장 11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다. 짧게 짧게 됐습니다. 12장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킬을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 에브라임 땅 아말렛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 장세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2절 보면 보라 땅의 단지파에 가진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사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삼손이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십니까? 삼손은 여인을 사랑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가 사랑한 여인은 14장 1절에 있습니다. 처음에 사랑한 여인이 들릴라가 아니라 처음에 사랑한 여인은 딤나에 사는 여인입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딤나에 내리라 거기서 브레스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서 수수께끼 내서 가서 딤나에 내려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삼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손을 이 삼손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 여러분 15장 14절. 15장 14절을 보십시오. 15장 14절. 15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이름 마저 나가며 소리 지른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의 이맘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자 15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삼손이 나귀의 새 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얼마나 힘이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턱뼈를 사고 그곳 사람 이름을 라맛 레이라 했는데 그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그 삼손이 파경을 이루는데 그 여자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방법으로 좋아하면 파경을 맞이합니다.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6장 4절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16장 한번 자세히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 삼손이 처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몇 번 하는 가운데 삼손이 드디어 알면서도 들릴라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몰라서 그랬어.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100이면 한 번일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알면서 넘어갑니다.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니니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아닌 건 아니니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작.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사손이 여러분 12명의 사사로 봅시다. 12명의 사사. 다시 한번 온리엘 에오순갈 두보라. 시작. 온리엘 에오순갈 두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시작. 입다 입산 엘론. 엘론 압돈 삼손. 시작.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 두 번째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았다. 또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나도 언젠가 쓰임받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뭘 느낄 때,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참 열심히 죄를 짓는구나. 그것이 바로 제약의 실상. 세 번째 포인트, 제약의 실상. 제약의 실상. 여러분, 그, 보시면 사사, 2번 사사, 왕과 제사장, 선제 역할을 함께 하던 하나님 일꾼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46페이지 펴보면 12명의 사사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펴보면 12명의 사사가 잘 정리가 있습니다. 미리 예습해온 사람은 12명의 사사 옆에다가 참고서를 썼을 것이고, 예수가 안 사람은 역시 받아 적었는데, 이렇게 지금 넘기면서 황당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죄악의 실상인데, 사사시대의 죄악의 실상은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 다각적인 타락. 그렇죠? 죄악의 실상은 영적인 타락. 바꿔 이야기하면요, 영적 회복은 도덕적 회복과 연결됩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도덕적 회복은 영적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사시대의 죄인의 실상, 죄악의 실상은 영적 타락, 그 다음 도덕적 타락. 한번 읽어봅시다. 4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의 소견에, 시작. 각각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의 실상을 보이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영적인 타락 이야기, 미출세요.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미가라는 개인이, 교재를 보세요. 미가라는 개인이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어 신당을 만들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증손자가 먹고 살기에, 모세의 증손자라는 것은 레위인 중에 한 명이 거기서 개인집 제사장 노릇을 하며 또 그 신상과 제사장을 단집하고 빼앗아갖고 한마디로 억만지창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제사장을 불러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또 다른 집에서는 또 부러워해서 그 신상을 막 이방 신상을 뺏어가고 뺏어가서 보니 그건 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신상을 뺏어가고 영적으로 타락한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 도덕적 타락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하여 친정에 숨었는데 그를 다시 찾아간 레위인이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봉변을 당한 이야기다. 기브아 거민인 야민 지파 사람들이 처음에 레위인을 동성연애하겠다고 요구하다가 그 대신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윤간하여 죽음에 이르겠다. 이게 도대체 성경에 나올 뒷 얘기는 아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이야기도 좀 하여튼 제입니다.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도망을 해서 그 첩을 데려오는 중이었어요. 데려오다가 너무 이 그 밤이 너무 깊어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가는 집에 가서 더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와서 이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누굴 요구했냐면 그 여인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요구했어요. 레위인을 그 집주인에게 레위인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은 이 성적인 교제를 남겼다는 이게 굉장히 레위인을 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여인이 있으니 이 여인과 상관하십시오. 내주는 것도 또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내줬더니 이 귀인들이 이 동네 베냐민 집합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윤간해버렸어요. 다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문을 열어보면 또 그 당할 때에 그 레위인과 집주인이 또 잠을 잤어요. 그 방에서. 성경에 보면 무서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할 동안에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당하고 당해서 아침에 나와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여인이 그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12도망을 도망을 도망쳤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을 해서 열한 도막을 그 도, 이 도막을 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책에 안 읽었지만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 나머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칼을 들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고 또 해서 각 같은 민족 베냐민 지파를 다 그냥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남자가 거의 다 죽었어요. 남자가 없잖아요. 이 한 지파가 골이 났다. 한 지파가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자기들 지파들, 남자들을 다 이렇게 그, 해서 그 베냐민 지파 여인들 결혼하게 해서 결국 아주 간신히 베냐민 지파를 살린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19, 20,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엉망진창이죠, 정말. 이게 뭐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다, 이게. 텔레비전 저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제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 가지.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사기 21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이야기들 해놓고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소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다. 이 여러분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고 한 가지 이 악순환을 끊고 죄인의 시선을 끊고 제대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왕을 세우는 것? 조금 이따 우리가 쉬었다가 또 보겠지만 왕을 세운들 그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죄악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가 와도 그가 죽으면 끝이고 왕이 세워져도 그가 죽으면 끝이고 다 끝인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늘 행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놀라운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들 중에는 아주 이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출신으로 보면 불행한 과거. 또 한 가지 비교해보면 쓰임받지 못할 그런 탈란트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랑할 뿐 힘 하나 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기도원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상도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 상갈도 사용하시고 은예도 사용하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에게 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아낌없이 순종하고 그 지체 없이 순종하고 아낌없이 자기를 바치고 여러분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과거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의 실상을 보면서 만약에 이때 이 사사시대에 정말 깨달은 아주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무릎을 기도했다면 이런 죄악의 실상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고 영구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죄악의 실상을 보면서 이건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 죄악의 고리가 우리에서 그대를 통해서 끊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과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끊고 여러분 평화의 한 가지 과연 그러면 그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신기하게 소수를 딱 뽑아서 예수님 탄생을 예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책에 기록되지 않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사시대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룻입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1장 1절. 룻은 언제 인물인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경건한 인물이 있을 수 있는가? 네, 경건한 인물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경건한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혈통을 유지시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장, 룻기 1장 1장. 룻기 1장 1장. 그가 바로 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의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된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했는데, 그래서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살았던 인물이 룻인데,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인물을 이런 와중에 범죄와 징벌과 부름과 구원, 그 다음에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이 한복판에 룻이라는 정말 정결한 인물을 하나 두어서 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룻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입니다. 룻. 그 다음에 이 룻은 예수님의 한 17대, 정말 거의 한 17대 위에 할머니가 되죠. 할머니가 되죠. 이 죄악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 뜻을 정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몇 번 이루어간다. 여러분, 죄악의 암을 관영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룻처럼 당신이 쓰임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해치 한번 보고 시작합니다. 오해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돼서 왼쪽에 있는 큰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요? 지중해 바다. 여러분 꼭 지중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오른편에 작게 있는 이 호수가 무슨 호수라고요? 갈릴리 호수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산해 쪽으로 내려오는 강 이름이 요단강.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고인 곳이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아니죠. 요게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온 요단강이고 이 밑이 사해바다이죠. 사해바다,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왼쪽 편, 요단강 서편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지금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수많은 산이 있었는데 이 해변에 있는 족속이 블레스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이 ABCD 2에 있는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그 다음에 D 여기 있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 그냥 한번 보세요. 모압 족속. 그 다음에 C가 에돔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애굽 족속인데 사사시대에는요 가나안 땅에 지중해와 이 요단강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사람들로 계속 침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리더를 세워서 구원해낸 때 그때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다. 사사 시대다. 한 번만 외치고 한번 외치고 시도록 합시다.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살아남았다. 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리더를 보내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주께서 구해주셔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죄악의 관영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앗, 거룩한 남은 자들 세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고개신 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거룩한 구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